정치 뉴스 같은 걸 보면은 패널들이 나와서 있잖아요. 그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항상 이렇게 평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래 내가 했는 말은 항상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때 그걸 직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그런 말도 결국은 나한테 이렇게 오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건지, 항상 그분들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그런 느낌. 그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죠. 네, 그거는 뭐 비판은 잘하는데 답을 몰라. 비판을 하려 그러면 답을 이야기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졸작에 되는 답이든지 답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답을 내놔야 돼요. 아, 그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두드리 맞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은 주는데 비판을 요만큼 하고 나서 뭔가 답을 내놔야 되는 시간까지 다 주는데 비판만 계속하고 나서면 그 다음에 네가 두드려 맞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아르킨다고 해놔놓고 시간 지나도 진짜 안 아르키면 이제 네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때는 네 자식이 자빠진다든지 인자부터 허둥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놓고 지도 또 병으로 알아누워. 왜? 국민을 기만행자잖아요. 네가 잘났다라고 해갖고 그만큼 아르킨 게 맞다면 이 국민이 지금 뭔가가 이게 빛이 나가지고 이 국민들이 지금 잘 사는 길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내한테 그런 고마움을 지금 다가와야 되는데 너는 아르키는 게네 방법으로 안 닿고 네 방법으로 씨부린 거지 저 사람들의 삶에 도움되게 해지를 안 했어. 보통 교수들이 내 아는 방법대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 교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요새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더라, 이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새 젊은 아들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안 듣는다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이해되게 해서 저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는 이해되게 해줘서 너무 명쾌해서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든지 눈물까지는 안 나도 오늘 내가 너무 잘 배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변하지. 교수가 말 한마디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배운 대로 쏟아내는 게 그건 책에 들어가도 있어. 네가 배운 걸 갖고 저 사람한테 말할 땐저 사람이 이해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에너지가 되게 해줘야 돼. 우리 햇빛이 왜 고마우냐면 내 몸에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분보다 다른 거를 더 일으켜서 희망을 갖고 살게끔 에너지를 줘서 살게 하니까 저 해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우리가 배우는 학생한테는 이거 태양의 빛이거든요. 저거 말을 안 듣는다 이 하는데 이해되게 했는데 왜안 들어? 지 말만 하는 거야, 지 말만. 그래 놓고 이 사회에 그저 이게 봉급을 받고 그 에너지로 잘 처먹고 살라 그래. 지 말만 하고 돈은 많이 챙기가 잘 살라 그래. 죽었다 너거 지금 이제 앞으로. 지식인 순환 시대는 지금부터 와요. 이제 2013년도부터는 지식인 순환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내가 진짜로 내할 일을 뭐냐면 이제부터 네 가정부터 들고 치고 니도 두드리 맞고 이제부터 순환 시대가 온다. 이때는 배우는 시대라서 놔두는 것이고 뒤를 다 밀어주는 거고 인자는 국민 세금을 너희들이 빼먹고 이러고 하면 그걸 다 갚아야 된다. 오, 이거 무슨 지금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면 내 맥살이 잡아. 우리가 교수님이 말을 하든, 저거 우리가 그 목사님이 말을 하든, 저쪽에 저 도인이 말을 하든, 저거 뭐 아니면 저거 빼먹네. 스님이 말을 하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되게끔 해서
그게 에너지가 되게 하라. 안 그럼 주디 닫아라, 주디를. 어? 헛소리를 짓거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걸 주딩이라고 하는 거라, 주딩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주딩이라 그래요. 어? 이게 진짜로 우리한테 에너지가 되는 말을 하시는 이분은 이 분이라 그래요. 그 분을 주딩이라고 해요. 임님이라고 하지, 임님. 어? 아, 여기 달라. 그분이라 그래, 그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지 다른 용어가 이거 안 들어가요. 어,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이해되게 하는 것이다. 상대가 이해 안 되게 했다면 그만큼 내가 타격을 받는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 이게. 답답해지는 게. 말기 못 알아듣는다 하지 마라.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못 듣는 것은 네 실력이 약한 거다. 그래서 네가 깝깝해지는 거예요. 응? 요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잡아야지. 당신들 스승님한테 왜 와요? 내가 가르치는 게 나는 내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이해되게 가르쳐주는 분을 처음 만났다.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들어. 이해 안 되게 하면 대빵 버려요. 어디 스승님이라고 찾아가.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서. 이해되게끔 가르쳐준다. 작은 거든 큰 거든 이해되게끔 가르쳐준다. 그래서 쫓아오는 걸 내 남편이 말기면 리혼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이걸 말겨. 그럼 아버지하고 끝이래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한테 이만큼 이해되게 좀 가르쳐 주든지. 사람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살아요. 교수님들은 쉬운 걸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어렵게 글을 쓰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있어 보이고, 그래서 교수식 스타일의 언어나 화법이나 이런 글을 쓰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읽어보면 있잖아. 그 글을 해독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맞아요. 네. 과거의 거. 이 버전이 과거의 버전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 버전 자체가 과거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려움은 파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내가 성장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든지 풀어서 이해되게 줘야 될 때라는 거죠.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그때 그걸 캐문 짓을 또 해. 이게 어렵게 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보는 거예요, 이제. 안 붙어 있다라는 거죠. 왜? 쉬운 것이 인터넷 다 있는데 니한테 왜 듣고 있네? 지금 그림을 그려놨죠. 저렇게 그려놓고 저려놓으면 이래 보고 안 봐요. 옛날에 그림을 저쪽에 붙여놓으면 그걸 한참 봤어요. 왜? 모지래니까 거기서라도 뭘 찾으려고 하는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걸 붙여놔도 그냥 이렇게 보고는 안 봐요. 근데 그 옆에 글을 써놔서 설명을 잘 해놨으면 그걸 읽는다니까. 지금은 설명까지 다 해가지고 내놓든지 아니면 조여라. 응? 아니면 그게 뭐든지 지금은 시간이 말이죠. 내가 그 풀고 있을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나누는 때라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한테 전부 다 설명을 다 해내라 이 말이에요. 작품 활동을 하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이게 다 설명을 하면서 이걸 책자에다 탁 이래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하나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지금 영화의 안에 줄거리에 우리가 이 뜻한 말을 지금 영화에서 못 담은 거를 다 적어서 책까지 하나 내갖고 이 영화의 이 장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대본은 이렇게 한 거다 이것까지 다 해갖고 영화 보고 딱 나오면 들어갈 때라든지 이거 한 권씩 줘야 돼요. 돈을 더 받고 요 책에 들어간 돈을 더 받고 이것까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영화 보고 왔어. 집에 와서 뒤집어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라 이게. 근데 영화 보고 갖고 알아서 생각해라. 이거는 그냥 갔다 왔다 해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아.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하나 불렀잖아요. 음악을 했으면 이 3분짜리를 이 안에 내용을 내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야 돼. 같이 노력을 해서. 이래갖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서 담은 거 여기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못하니 같이 노력할 거 뭐 이런 걸 해갖고 쫙 이래갖고 이 책을 하나 딱 해갖고 노래를 이게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이걸 사게끔 해줘야 돼. 미술 작품을 하나 내놓으면 책자가 나와야 돼요. 이 그린 이유와 이런 설명이 다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여기는 콩밭이 이래갖고 지금 안 좋았거든요. 전에는 그 말 안 했어요. 콩밭만 뜯어 고치든지 약주 갖고 줘 놔주면 되지. 내가 왜 니한테 그 소리를 해. 아주 막 어렵게 배운 걸. 지금은 가면 콩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배운 걸 나누는 시대라는 거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치료를 해주는 걸 허락받아가 해요. 그러면 이 뼈가 이렇게 가면 몇 번 뼈에 뭐 이렇게 몇 번이 어떻게 돼 돌출을 해갖고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하면 상세히 뼈를 갖다 이쪽에 내놓고 이야기해요. 이래. 또 찍어가 엑스레이 꺼내놓고 설명 안 하면 의심하거든요. 저거. 그러게 몇 번 갔다 보면 내가 의사보다 더 나. 지금은 요런 시대라는 거죠. 요런 거. 뭐든지 과거에처럼 어렵게 만들어 갖고 꼬아 갖고 주는 거는 그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누는 시대지 니 혼자 똑똑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니 혼자 놀게 해. 그러면 이제 지도 아주 막 유명한 의사인데도 저녁마다 술집에 갖고 술을 모아야 되고 막 이렇게 그 죽을라 하는 병이 있죠. 이게 우울증이 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안 돼야 되는 원리를 알아야 돼. 나누어라. 응? 나누어서 저 사람이 못 낫지 않다. 내 거는 나누면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 걸 나누면 내가 아는 시대다. 응?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다. 이러더니. 이 융합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나눔으로써 에너지를 융합을 해가지고 우리 기운을 차려서 새 세상을 열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